네, 그렇게님. 오늘 저희 바다본 기타 크레이머 페이저 클래식 이 모델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뮤지션 마켓에서 엠버서더 활동이라는 거 리뷰용으로 보내주신 기타고요. 색깔은 이번에는 특별히 색깔 지정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파란색이에요. 일부러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가지고 뒤에 조명도 지금 주황색에다가 파란색도 쳤죠. 크리머라는 브랜드를 아까 처음 들어봤다고 네, 그렇죠. 저는 처음 그랬잖아요. 들어봤어요. 이게 여기 떠다니는 것처럼 옛날 올드 라키타 쪽에서 좀 파생이 잘긴 해가지고 저희 이것도 설명 좀 그런 쪽을 노리게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페이저 클래식은 크롬 하드웨어 엘도로 제작된 더블 컷 어웨이 바디 헬상의 화이트 험버커 픽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색깔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뭐냐면은 네.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딱 지금 그때 그때 시절에 시절에 빅스 상징하는 그런 색깔들로만 있죠. 지금 뮤지션 마켓에서 이 기타는 지금 52만 2천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기타예요. 약간 내가 그때 시절 음악을 많이 좋아한다가 근데 이제 샤넬이나 아니면 예전 크레이머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작가가 좀 무서워가지고 구설을 못하겠다 하신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노린 것만큼 이제 올드 메탈 이쪽에 되게 잘 어울리는 악기인 것 같아요. 쳐보니까 개인도 빵빵하게 먹고 이제 웅웅장장하는 이제 그런 음악 좋아하시는 초심자들에게는 이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리뷰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구매 많이 도움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리뷰 영상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님. 네.